아니 더 탄다고 사람들이? 아니 고만 타. 자리 없어. 어디 타려고 이제? 우다이푸르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이제 인도 여행의 꽃은 제 생각에는 기차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도는 아시다시피 엄청 큰 나라입니다. 근데 크기만 큰 게 아니라 어디 가나 사람이 살기 때문에 정말 도시나 뭐 작은 마을들도 엄청 많아요. 저희가 버스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죠. 인도가 기차가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기차를 타고 다니면 상당히 편해요. 근데 이 인도 기차가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여행자가 탈 수 있는 등급 중에서는 최고 좋은 1AC 등급부터 가장 안 좋은 제네랄 등급까지 대략적으로 한 4-5개의 등급이 있고, 뭐 세부적으로 그냥 의자만 있는 등급이라든가 정말 비싼 돈을 주고 탈 수 있는 초호화 등급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1AC, 2AC, 3AC, 슬리퍼, 제네럴 이렇게 5개 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1AC, 3AC, 제네럴 이 등급을 하면 오늘 리뷰를 해드릴게요. 1AC 등급은요, 어디냐? 1등석이 어디냐? 아, 식당도 있네요. 안에 좋다잉. 카레 냄새 난다. 아니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야, 네. 오, 시원하다. 위치 씨? Lower. Everywhere. A lower. Okay. You lower? Yeah, lower. Okay. Nice to meet you. 오, 여기서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근데 1등석이라고 해서 저는 되게 깨끗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화장실 비어 있는 거 열려 이렇게 보여주고, 침대는 두 칸이에요. 일단 사다리가 아니라 2층 올라가게 이렇게 편하게 계단도 있고, 옷걸이. 물병은 뭐야? 누가 주고 간 건가 보다. 거울 있고요. 콘센트. 다 있을 거 다 있다. 앞에 좀 볼까?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 수건 같은 거 두는 데인가 보고. 화장실은 그냥 화장실이에요. 그렇게 깨끗한 편은 아니고. 아, 여기가 2등석인가 봐요. 그러네. 자, 일단 짐들은 이 의자 밑에 가지런히 놓아놨습니다. 확실히 편합니다. 개인 공간 느낌 딱 나고. 조금 아쉬운 건 의자 상태, 청결 상태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시트가 조금 벌어. 그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혹시 와이파이가 되지 않겠지? 설마 말도 안 되지만. 제 와이파이 안 되지. 너무 이건 욕심이 없이. 이거는 어떻게 키는 거야? 생각보다 밝아. 기차 오래 타고 싶다 이거. 되게 좋은데? 7시간만 탄다는 게 오히려 저는 조금 아쉬울 정도예요. 다 좋은데 너무 심하게 흔들려요. 지금 차가 흔들리니까 다 흘러버렸네. 아이, 짜파티 같은 거 있고, 밥, 카레 두 종류, 치킨 이렇게 있네요. 구성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너무 흔들려 차가. 실리구리? NGP. 내립시다.
1등급치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럭셔리한 칸은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개인 방 4명이 같이 쓰는 기숙사 같은 방에서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를 받으니까 훨씬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대도 널찍하고 크고 편하고 에어컨 빵빵하고 너무 오히려 너무 추워서 에어컨을 나중에 껐고.